대한언니가 만든 거는 Yeah, I feel you're the best, we just love a female best 인데 Yeah, I feel you're the best, we just love a female best 또 해, 뭐가, 네 그것도 괜찮은데? Yeah, I feel you're the best, we just love a female best 에너지가 그 네. 전이랑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Yeah, I feel you're the best, we just love a female best 이거 너무 좋아요 best만 조금 힘 빼고 Yeah, I feel에서 feel 조금만 더 힘 주면 좋을 것 같아. Yeah, I feel you're the best. We just love a female best. Okay. Okay. See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See you만 좀 멋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See you again. See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re another galaxy. 신비로운, 로운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꿈처럼 신비로운, 신비로운. 로를 세게 하면 안 나와요? 네, 목소리를 좀 더 세게 유지하면 아우 이렇게 안 나오니까 세게 하고 꿈처럼 신비로운 마지카와 이게 딱 스탠다드예요 이제 그쵸 여기서 이제 포장만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꿈처럼 신비로운 마지카와 눈부신 만큼 우리 아름다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타이틀곡 녹음을 했는데 타이틀곡인 만큼 더 신경 써서 연습을 했고 랩 파트에서는 원래 있던 리듬 말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많이 연습을 하고 몇 개 해봤는데 좀 다르게 연습해봤던 부분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그걸로 하게 돼서 신경 쓰기 잘했다 느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케플러 곡들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고 감동적인 그런 눈물 흘릴 것 같은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뭔가 많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앨범이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해볼까요? 네! 오 좋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네 다 좋고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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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에만 잘해볼게요 뉘앙스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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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할 수 있을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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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예뻐요 사이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기뻐 끝없는 여정이 새롭게 난 날아온다 맨 앞에 끝 신경 써서 들어가주세요 그렇게 집어서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좋아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슈리스타가 저희 케플러가 지금까지 했던 곡과 너무 달라가지고 뭔가 힘 세게 불렀던 게 많았더라면 이번엔 조금 아련하고 약간 가수원도 섞이면서 노래 부르는 파트가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이번 슈리스타로 저희 케플러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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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on going strong, 별처럼 빛나 our stage. 운명처럼 나타나는 세계 days. Yeah, I feel you're the best. 와, 멋있어요. Keep on going 할 때 캡을 조금 세게 들어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네. Keep on going strong, 별처럼 빛나 our stage. 운명처럼 나타나는 세계 days. Yeah, I feel you're the best. So good. 한번 들어볼게요. 네.
kept on going strong. 별처럼 빛나올 stage. 운명처럼 앞에 난 나타나 널 새길 day. Say I feel. 너무 멋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네. Keep on going strong. 별처럼 빛나올 stage. 운명처럼 앞에 난 나타나 널 새길 day. Say I feel. Wow. See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It's true. 너무 예뻐요. 오, 예뻐요. 티는 이제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디엔드만 좀 당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예뻐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파트가 굉장히 저한테 어려웠어요. 너무 가성이라 다. 오히려 조금 세게 내면은 괜찮은데 가성이라 살리기 어려웠고 애들도 어려웠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레파트를 녹음하니까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랩 부분이 루즈하면 노래지가 전체적으로 루즈해질까봐 랩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앨범 타이틀곡 슈팅스타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무대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Let's start. 어,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Start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Let's start. 오, start가 예쁘고. Let's start.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인티밋하게 네. 밤하늘 밤으로 네. 네. 그리고 감정을 조금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꽃이 펴 우와. 오, 느낌 너무 좋아요. 내가 보이면 발음을 조금 더 보이면 보이면 네. 보이면 보이면 네. 자, 내가 보이면 늘 꿈꾸던 소원을 말해줘. I just keep on dreaming about you. 오. 그렇게 난 날아오나. I just keep on dreaming about you. 너무 예뻐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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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타이틀곡 그 전보다는 느낌 완전 다르니까 이번에 제 파트는 다 가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쩌워요. 호흡을 좀 많이 써왔고 그냥 계속 의지 해야 돼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가성이 좀 괜찮아져서 아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가사 그 감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뭔가 정신이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열심히 집중하고 녹음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제 파트 I just keep on dreaming about you 거기 끝나고 약간 그 비트 없이 영음 파트 연결 있잖아요. 거기는 제일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캐플랜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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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아요. 화이팅. 아아아아 time 빛을 따라서. 오, 좋아요. 네. time 빛을 따라서. 어, 네가 잘 안 들려가지고. The time. 네, 근데 늘을 너무 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The time. Yeah, 네. That's pretty. 네. the time. 빛을 따. time. 빛 따라서 달린 그 순간 그날처럼. 와,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서로의 불꽃을 가득한 날. 서로의 불꽃을 가득한 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서로의 불꽃을 가득한 날. 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꿈속 나왔나. 까지 해볼게요. 네. 꿈속 나왔나.
익숙하니. 오,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몇 번 더 해볼게요. 네. 우선 너와 나 행복한 이 순간 이를 멈출 순 없어 till the end. 오, 네, 앞부분 그렇게 끄는 거 너무 예뻐요. 네, 가볼게요. 네. 우릴 멈출 수 없어 till the end.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끝났어. 너무 좋잖아. 정말 좋은 타이틀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타이틀곡 슈닝스타 녹음을 끝내봤는데요. 우선 데모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곡이라 연습도 열심히 하고 되게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 곡의 포인트는 약간 저는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게 약간 찰칵 이런 막 띠딕 찰칵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 이거 뭐지?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거 플러스 이제 저희 케플라의 목소리를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평생 남을 곡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위로와 그런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슈링스타 타이틀곡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플리아 보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들만 맡을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끌어 당긴 감정의 블라스팅 순간. 오, 예뻐요. 여기서 이제 당긴하고 블라스팅의 어택을 좀만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끌어 당긴 감정의 블라스팅 순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예뻐요 지금. 아예 세거나 아예 더 예쁘게 부르는 게 뭔가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여기서 호흡을 좀만 더 넣으면 네. 예쁠 것 같긴 해요. 네. 포인트도 살고. 끌어 당긴 감정의 블라스팅 순간. 톤 너무 이뻐요. 잠깐 빛이 터져 뻔뻔뻔 Fly high like shooting star. 네. 근데 네. 하이 그 하이를 세게 가려면 Fly high 바로 그 힘 그대로 밀어요. 네. Fly high like shooting star. 얘처럼 너무 좋아요. 여기 Fly hig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ly 네. Fly high like shooting star. 지지 않을 저 별처럼 지지를 잘 찍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지 않을 저 별처럼. 아늘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너무 흐려 그 발음이 너무 뭉개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더 팝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지 않을 저 별처럼. 괜찮은데? 네,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리듬이 잘 돼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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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파트들을 맡아서 굉장히 좀 헤매면서 녹음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멤버들이 좋아하는 곡이고 많은 뜻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사들과 멜로디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카펠라 파트가 마음을 좀 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멤버들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오늘 녹음할 때도 굉장히 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녹음을 했을 텐데요. 팬분들도 그리고 이 곡을 들어주시는 다른 K-POP 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알려봐. 너무 좋아요. 힝.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작. 깜짝이야. 다른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을 알려봐. 지지 않는 저 별처럼. 너무 예뻐요. 별처럼 네. 여기에서 포인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지 않을 저 별처럼 조금 밴딩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박자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네, 조금 더 감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that was fire. Can't stop this feeling. 고생했습니다. 어둠 속에 이거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런 거 원래 안 했나? 오랜만이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늘 녹음을 했는데요. 타이틀 곡이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계속 그 봐주시는 분께서 오 너무 좋아요 영어로 좋다는 뜻으로 great 뭐 pretty 해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와서 들었을 때도 만족스러워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항상 녹음을 할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 제 느낌대로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싶으면 빠르게 고쳐서 바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어서 공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뭔가 연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수록곡들도 녹음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의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더 물론 열심히 그 전에도 했었지만 더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 다 매력들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슈팅스타 많이 들어주세요.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더 에너제틱하게 파워풀하게 하면 좋고.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와 너무 좋아요. 던져. 여기 네. 완전 포인트 있게. 아,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아 이거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파이어워크로 그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가이드 S가 붙어 있어가지고 워크로 할까요? 워크로 할까요? 워크스크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네. 잠시만요. 불렀는데 잠시만요. 네,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Like, 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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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약간 그래서 네. 첫 느낌 그대로 네네네 느낌 살리고 네 첫만 찍어볼게요 네 첫 오 혹시 그 첫을 당겨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볼게요 첫 느낌 그대로 한 오 예뻐요 한번 와 와 네 와 와우 한번 들어볼게요 더는 겁낼게 없거든 외치듯이 좀 세게 해주실까요? 외치듯이 더는 겁낼게 없거든 네 더는 겁낼게 없거든 좀만 더 세게 뒤로 가서 그냥 진짜 소리 쳐볼래요 그냥 더는 겁낼 게 없거든 고생하셨습니다 와 머리 눌렸다 한 병 클리어 한 병 클리어했습니다
슈팅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은이의 킬링 파트 기대하라고. 오늘 타이틀곡인 만큼 진짜 열심히 연습을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막 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발음까지 해서 공부를 해서 갔는데 오늘 디렉 봐주시는 작가님도 이제 봐주시는 가이드 분도 정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 먹었거든요. 진짜 녹음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조금 파트도 많기도 하고 약간 그 파트도 되게 중요한 파트기도 하고 또 엄청 어렵다고 해야 되나? 느낌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디렉도 많이 되게 힘써주셔가지고 덕분에 좋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음을 생각보다 그 고음이 더 어려워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후후. 캡플리안이 진짜 우리 한국 컴백을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진짜 기대해 주신 만큼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멤버들 전체로도 듣자마자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라고 했던 곡이니까 캡플리안에 맞게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별빛이 내게로 해 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네. 네. 그 4개로를 너무 좀 더 멋부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별빛이 4개로 흩날려. 우와. 우와. 자. 오, 네, 네, 네. 우와. 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우와. 반가성 느낌이 나서 방금은 네. 이게 진성이 나왔거든요. 네. 이 진성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네.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던져.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 Can't stop this feeling. 네. Feeling. 네. 오. Can't stop this feeling.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키한테 집중해서. 네. Can't stop this feeling.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희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 곡 슈팅스타의 녹음이 끝났는데요. 타이틀곡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플러의 색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관부 좀 스타일을 많이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록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더 여린데 강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줏대 있게 제 파트를 밀고 가야죠. 그 프리코러스에 별빛이 내리면 여기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서정적이고 그리고 약간의 무드가 딱 거기서 잡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첫 한국 정규 앨범 슈팅스타 타이틀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작고 소중한 보물 같은 수록곡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플리언 화이팅!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